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활짝 개었어요. 그동안에 거의 일주일간 정도는 많이 흐렸었죠.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참으로 이상했었는데, 오늘은 활짝 개었어요. 조금 춥지만, 그래도 안에서는 너무나 그 활짝 개인 이런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특히 더 햇빛이 많이 그리운 계절인데 이렇게 활짝 개이니까 마음도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듯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날씨와 다육이 식물들로 인해서 한껏 행복해지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게 금전수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익히 들으셔서 금전수는 집에서 키우게 되면 아주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나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생긴 모습이 동전 모양이고 이게 또 아주 키우기도 쉬운 아이예요. 저도 이거 들여온 지좀한달 이상 됐는데 처음에 들여왔을 때물 한번 딱 주고 그냥 옆에 거실 그 탁자 위에 놔뒀는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키도 크고 아주 뭐 그냥 나나도 잘 자라는 그런 금전수예요. 금전수는 다른 거는 다 상관없이 물만 좀 조심해서 주면 물론 다른 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뿌리가 상하면은 죽게 되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요 뿌리의 그 가슴만 주의하시면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아, 가습을 주의하시려면은 이런 겨울에는요 흙이 속까지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고요. 아, 봄, 여름, 가을에는요 겉흙이 말랐을 때 주시면 됩니다. 좀 주실 때 샤워기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흠뻑 주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물 주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금전수는 어떻게 해도 참잘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참잘 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제 금전수 데려온 지한달 이상이 됐는데 화분이 없어가지고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는데 분갈이도 하면서 제가 이 금전수 번식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몇 가지 번식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 하면서 물꽂이, 잎꽂이, 그리고 줄기를 잘라서 가지치기해서 삽목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번식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식법을 하고 나서 한두달 후면 뿌리가 아주 막 예쁘게 예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또두달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갈이부터 먼저 해 드릴게요. 분갈이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금전수, 그리고 이렇게 흰색 화분, 금전수에 잘 어울리는 흰색 화분과 여기 깔망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깔아줄 굵은 마사하고 흙도 준비를 했어요. 흙은 상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상토 6에 마사 4 정도, 그 정도 깔아줬습니다. 삽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도 준비를 했고요. 물꽂이 해주기 위해서 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이를 일단은 제가 여기가 이제 실내니까 밖에 베란다에서 이 아이를 털어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뿌리를 털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금전수가 뿌리가 이렇게 밑에 알뿌리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감자처럼 뿌리가 이렇게 알감자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됐다는 거 모습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지금부터 일단은 제가 분갈이 하기 전에 요 아이들 잎꽂이 할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좀 떼어내고 그리고 삽목할 아이들도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좀 떼어내겠습니다. 뿌리 정리해온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옆에 이렇게 조금씩 휘져나온 가지들이 있어요. 요런 가지들을 삽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몇개 잘라주겠습니다. 요것도 좀 크기는 한데 요거는 아예 끝에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요. 물꽂이도 해보고, 몇 개는 삽목을 해보고, 몇 개는 또 물꽂이를 해볼 거예요. 물꽂이를 위해서는 요 위에서 잎을 조금 따줘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생장점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몇 개를 따보겠습니다. 물꽂이도 튼튼한 아이들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굵은 아이들.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색깔이 연두색이에요. 이렇게 연두색이고, 조금 오래된 아이들은 진한 초록 잎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잎꽂이가 잘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진한 초록 잎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잎꽂이 잘 되는 애들 몇 개를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또 살짝 떼야 됩니다. 생장점이 살아있도록 떼야 되거든요. 잘안 떼지면 가위로. 제가 옛날에 카랑코에도 이렇게 잎꽂이를 해봤는데, 잎꽂이가 카랑코에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좀 근데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잎꽂이를 해야지 잎꽂이가 잘 되더라고요. 잎꽂이 할 아이를 좀 떼어냈고요. 지금부터는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배수층을 깔아줘야 되겠죠? 배수층은 한 3분의 1 정도 깔아주겠습니다. 굵은 마사로 깔아줄게요. 씻은 굵은 마사입니다. 제가 이 흙에는 계란껍질을 이렇게 갈아서 넣고요. 믹서기로 갈아서 넣고, 그리고 요거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요것도 한 일주일 정도 말린 거를 한개 정도 이렇게 쓸어서 넣었어요. 요게 식물의 영양을 잘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금전수 여기다가 키를 재본 다음 흙을 넣겠습니다. 네, 금전수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딱 넣어봤더니 딱 키가 딱잘 맞네요. 여기다가 흙을 좀 여기다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흙을 채워줬는데요. 조금 더 채워주겠습니다. 나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진 않아요. 딱 맞는데 키가 좀잘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큰 애들은 잘라가지고 삽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커다란 나무가 하나가 탄생을 하겠죠? 분갈이는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요. 마사만 위에다가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사를 덮어줬고요. 키가 큰 듯한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적심을 해가지고 가지치기 순자르기를 해가지고요. 옆에다가 제가 또 심어주기도 하고 이꾸지도 하고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는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요 금전수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예쁘게 해봤고 가지치기 순자르기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들을 물꽂이 흙에다 삽목해서 키우는 방법, 물꽂이 잎꽂이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소독된 가위로 잎 자르기 등 모든 것을 다 했고요. 물꽂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목은 조금 이따 하고요. 물꽂이는 이게 좀 키가 큰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담아 봅니다. 3개 정도 이렇게 이제 물꽂이를 했습니다. 오늘 1월 9일입니다. 1월 9일날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는데 제가 이뭐한달 후나 두달 후에 얼마나 자라는지 수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꽂이. 요거는 이제 유리컵인데요. 유리컵에다가 물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꽂이. 네, 물꽂이 할 때는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게끔, 네, 해줍니다. 물꽂이. 물꽂이를 이렇게 해봤고요. 물꽂이도 다음에 한달 후, 두달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꽂이. 그 다음에는요. 흙에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아이들 여기다가 심어볼 거고요. 흙에다가 물을 좀 약간 적셔줬어요. 이렇게 일단 심어봅니다. 큰 것들도 심어볼까요, 한번? 네, 일단 이렇게 삽목을 해봤어요. 순자르기 해서 삽목을 두 군데는 삽목을 해놨고 여기다가는요 잎꽂이 잎 흙꽂이를 한번 해볼게요. 잎 흙꽂이. 이것도 자라나면 아주 뿌리가 나오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죠? 카랑코에는 이게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카랑코에 해가지고 저기 심어가지고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 있거든요. 잎꽂이도 한번 약간 젖은 흙에다가 해야 좋겠죠. 그래야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상토에다가 해야지 더 뿌리가 잘 내릴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금전수 분갈이를 예쁘게 한번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심에서 물꽂이까지 그리고 이렇게 적심 순자르기 해서
이렇게 삽목까지 흙에 한번 심어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흙에 심는 흙에 이렇게 입고지를 한번 해 봤고요. 흙 입고지, 그리고 이거는 물 입고지까지 금전수 번식법의 모든 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금전수가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요. 분갈이 하면서 이게 뿌리가 알뿌리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감자뿌리. 감자와 같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네요. 이 금전수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뿌리가 썩지 않을 정도의 물만 주면은, 가습에만 주의하시면 굉장히 잘 자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이제 봄, 가을, 여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물 주시고, 요즘같이 겨울에는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흙을 검사를 해봐가지고, 흙이 묻어나오지 않고 잘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금전수 번식법의 모든 것을 한번 해봤고요. 한달 후나 두달 후에 또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전수. 여러분, 부자가 되는 식물 금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우기도 아주 쉬워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네, 이런 거 한번 키워보지 않으시려면 부자가 되는 식물, 금전수 식물 오늘, 또 금전수 부자 되는 법까지 번식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날 되세요.